네,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뭐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워낙 뭐 핫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성장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아무래도 네. 그런 영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성장주들 뭐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었을 때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전략 모아가는 전략 세울 수 있는 종목군 찾는 거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최초로 이번에 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조례에 대한 이야기죠. 각 주체별로 책임을 나눠서 이제 배정을 해줬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문제 삼는 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어떻게 이걸 문제를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근데 이 가이드라인들이 하나둘 전 세계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 가이드라인들을 토대로 해서 이 법적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기술적 한계의 극복은 추후에 이제 또 평가가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자율주행 시장이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이 관련주들은 좀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 나오고 소외되어 있는 모습들 나오는데 이런 이 기술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 둘 전 세계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 이 법적인 제재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기사에서는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겠네요. 이 정도로 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섹터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현재는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연말 올 연말에 레벨 3까지 일단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속도가 사실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는 벌써 레벨 4, 레벨 5를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속도는 정말 느린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력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 3를 하고는 있지만 레벨 4, 5 관련해서 규제만 해소만 제대로 대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빠르게 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핵심적인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계획을 보면은 2027년도에 레벨 4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이제 막 레벨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막막하기는 한데 이 규제들을 결국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이 성장주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성장주, 테마주들의 특징을 보면은 특별한 이슈, 뭐 법적인 이슈라든가 어떤 투자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테마성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키운다는 거 있으니까 앞으로 이 빨라질 규제 완화 그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로봇 산업도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실제로 이제 흑자 나와주는 기업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로봇의 시스템 자체도 자율주행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론 배송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UAM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드론 배송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모빌아이 상장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전에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2021년도 CES 행사에서 이 모빌아이가 2025년도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빌아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자율주행 기술력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이 칩에 대한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통계들을 체크를 하면은 2014년도에 굉장히 느렸었는데 2014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1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 속도가 10배를 성장하고 18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 또 10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년도 기준에서 23년도 내년이죠. 내년을 전망을 했을 때 이게 한 5배 정도 추가적으로 더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칩의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가 가속화가 됨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 성장성 자체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다. 그 부분 핵심적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미 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우리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레벨 3까지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세계 종목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네. 대형주를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장세가 좀 대형주에 요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으로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들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리스크 요인들이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사실 앞으로 금리 계속 올라가면은 부채 비율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나마 그중에서 테마적으로 노려볼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박스권 움직임 나오다가 저점이 이탈되면서 한 차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섹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성장주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눌림 나온 자리에서 저가 매수로 거래 대금이 한 번씩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최근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다시 윗골이 발생하면서 저점을 높이려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벤트만 발생을 해준다면 이전에 매물대까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뜨거웠던 종목이 있었어요. 두 번째 종목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최근에 뜨거웠던 이슈죠. 무상증자 관련된 테마를 같이 올라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달 이 정도가 이제 지나간 상황인데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실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성을 좀 찾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이익도 자율주행 기업들 중에서는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유보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다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이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대장주 움직임 할 수 있으나 이 구간, 한 12,000원 구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매물대 크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실 때 좀 이제 일정 수준의 저항대를 마주치게 된다. 12,000원, 13,000원 요 구간 넘어서게 되면은 조금은 목표 수익률을 낮춰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 인포뱅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를 잡았던 종목인데 상승폭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 자율주행 섹터 중에서 상승 탄력 한번 받아갈 때마다 굉장히 이 연속성을 잘 보여줬던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배열로 어느 정도 꺾여 있기는 하지만 눌림목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눌렸을 때 일정적으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셔도 단기 수익 노리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단 세 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인포뱅크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특히나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에서 13,000원대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저항이 되게 되면은 사실 목표가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느냐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포뱅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사업 분야를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AI 관련해 가지고도 일을 하고 있고요. 챗봇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애플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뜨거운 이슈잖아요. 애플 관련된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에서도 이 오토 솔루션을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플카, 구글카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때 대장주 잡아갈 가능성 높은 종목이다. 지금 바로 출발하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애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팀쿡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슈들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 기업들의 좀 묻어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LG그룹사와 함께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애플카에 대한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 흐름은 어떠한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밴드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눌림목 굉장히 오랫동안 한 50% 정도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50% 정도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눌림목 구간에서 좀 가격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 13,200원인데 13,000원 이하 구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횡보했던 구간인 16,000원 구간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인 12,000원 수준 보시면은 좀 가격 전략 잡아가실 때 쉬울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인포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만약에 이슈가 안 나온다면 시장이 그만큼 빠지면 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만큼 하락폭이 더 크고요. 그렇죠.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라면은 그 하락폭은 더욱더 클 것 같은데 뭐 실적 관련 부분들 그리고 주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조금 더 조금 현명하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부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저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현재 이제 지수가 2,200포인트, 2,300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떨어지더라도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수준이면은 경기 침체를 일부 반영한 수준이고 코스닥 역시 1.8 수준이면은 PBR 기준으로 1.8 수준이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한두 번씩 이렇게 쭉쭉 나와줄 수는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5%에서 10% 정도 이 지수 자체 흐름으로 보면은 그러면 인포뱅크도 네. 5에서 10%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들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죠. 그 구간에서 이제 사실 투자라는 게 단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급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사실 가격적인 그렇죠. 메리트들은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 싼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분할해가지고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장 섹터도 마찬가지고 가치주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네. 모아가기는 괜찮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모아가는 전략을 조금씩은 구축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 네. 업종 안에서는 그렇다면은 완성차 쪽보다는 지금은 이 자율주행 관련 업종이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까 그 우리 세계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핫한 네. 뉴스. 거기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사실 반도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네. 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좋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이 파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성을 고려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 비중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이 정책을 보면은 이 기조를 보면은 또 친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친미 성향이 강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팹리스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반도체 설계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더 투자 분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인 자율주행까지 엮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심도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의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